준호는 해설 성취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26 단어 학습하고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배운 거는 뭐에 대해서 배운대요? 이거죠? 네. 그래서 뭐? 여섯 개의 묻는 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던가요? When, what? When? 영어로 할 거예요? 알겠어요. When? 아, what? 무엇,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하니 순서대로 안 해서 또 까먹죠.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또? 어디, 아니,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떻게, 왜가 있다. 그래서 언제, 영어로 말해서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에, when, when, where, who, 아니, 아닙니까? 아니, who, what, what, how, how, why, why. 어떻게는 어떤이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알맞은 말 놓고 우리말로 얘기해요. Why don't the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뜻은?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니? 오케이, 그래서 이번 When is the special day? 예, 뜻은? 그 특별한 날은 언제니? 언제니? 그 특별한 날은 계속해서 Where are going? 이건 안 읽어도 되나 봐요. 아, where are you going? 예, 뜻은? 너는 어디를, 아니, 너는 어디를 가는 중이니? 어디로 넌 가고 있는 중이니? 4번 What did you have in it? What did you have in it? 뜻은?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었니? 그 안에. 그 속에 넌 뭐 갖고 있었니?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주머니 안에 하고 싶으면 in your pocket. 하면 되겠네요. 너 주머니 안에 뭐 가지고 있었어? What did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계속해서. How big is it? How big is it? 자, 뜻은? 얼마나 그것은 크니? 그것은 얼마나 크니? 얼마나 크니? How big is it? 그것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 I want to be a scientist. Scientist 어떻게 쓰면 돼요? S-C-I-E-N-T-I-S-T. 예, 그래서 to be a scientist는 몇 가지 뜻? 오케이, okay, be a scientist의 뜻은? 과학자가 되다. 무슨 시? 하다 시. 그러면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오케이, okay, 그게 뭐였더라? 과학자가 돼. 는 것. 는 것. 과학자가 됐다. 다도 돼. 그럼 be a scientist는 과학자가 되던데 to는 그럼 뭐하러 붙여요? 과학자 되는 것도 되기 위한 할 거예요? 되기 위하여 되어서 뭐뭐 해서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I want to be a scientist. 내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 I want는 무슨 뜻이야? 원하다. 나는 원한다.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를 원합니까, 너는? 아니요. 과학자가 되는 것. 되는 것을 원한다지, 이놈아. 그러면 to be a scientist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돼?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네. What do you want? 그래,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To be a scientist 하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m not an animal, I'm a flower. 오케이, animal 어떻게 쓰고? A-N-I-M-A-L.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야? I'm not an animal, I'm a flower.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꽃이다. 오케이. 오케이, 틀린 게 좀 있네요. 예, 수고했고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It smells like a dead animal. Dead 어떻게 써요? D-A-I-D-I-E-D-E-A-D. E-A는 뭐? A. 요새 또 까먹어주고 줘. EA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에요. Dead의 뜻은? 죽은. 오케이, 그럼 It smells like a dead animal 하면 뭔 뜻이에요? 그것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다. Like의 두 가지 뜻? 좋아하다랑 뭐뭐와 같은. 오케이. 오케이, 읽어볼까요? Who am I? I'm black and yellow. I make honey. I'm a bee. 오케이, 그러면 여기 I'm a bee. 나는 벌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Who am I?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나는 검정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어. 난 까맣고 노랗다. 나는 꿀을 만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벌이고요. 계속해서 Who am I? I'm bread. I have two wings. I like dog too. I'm a fly.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다? 나는 파리. 나는 파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뜻이야? 내가 누구게? 나는 검정색이다. 나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개똥을 좋아한다. 그래서 파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What do you think I am? 그랬더니 You are a tree. 오케이, What do you think I am? 뭔 뜻이야? 너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너는 뭐다? 나무. 오케이, 7번.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그랬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that. 네? Because you smell bad. 오케이, 이건 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네가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When is the special day? 했더니 It is a test day. 오케이, 그럼 뭐라고 대화한 거예요? 그 특별한 날은 언제니? 그것은 시험 치는 날이다. It은 뭐 대신었어요? It은 the special day. When is the special day? The special day is a test day. 9번. 그거 안 물어보나요? 뭐요? 왜 is가 되었는지? 왜 is가 되었는지? 네. 안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9번. Where are my socks? Where are my socks? 그랬더니 They are under the table. 오케이, 그럼 뭐라고 대화한 게요? 나의 양말들은 어디로 갔니? 어디에 있니? 이게 무슨 동사? 비동사.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뭐? 어디에
있다? 묻는 말인데 어디에 있니? 그래서 원래 있다인데 묻는 말이니까 있니?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어때요? 그것들은 테이블 밑에 있다. 이거 무슨 뜻? 그 테이블 아래.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어디?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네. 무엇 아래 합치면 어디에 있니지. 무엇 아래 있니? 어디에 있니? 합치면 어디지? 이것만 하면 무엇이지만. 네? 데이 뭐 대신 왔어요? My socks. My socks 대신 오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내 양말 어디 있어? 내 양말은 테이블 밑에 있어. 이럽니까? 내 양말 어디 있어라고 그러는데 내 양말은 테이블 밑에 있다. 이럽니까? All my socks. 아. Your socks 뭔 뜻이야? 너의 양말들. 내 양말 어디 있어? 네 양말은 테이블 밑에 있다. 뭐 my socks 대신 왔어? Your socks 대신 왔지. 오케이. 뭐 이거 바로 가볼까요? I like to wear something red. I would like to wear something red. So my friends call me red. So my friends call me red. But on a test day. I don't wear red clothes. I don't wear red clothes. Because I'll get bad grades. Okay, I는 뭐 해주는 말이래요? I-L? I-L에 주는 말도 있어요? I will 주면 뭐? I'll. 몰랐어요, 여태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씩 해서. 나는 입는 것을 좋아한다. 빨간색 어떤 것을? 나는 빨간 뭔가를 입기를 좋아해. 그러나 나. 아, 그러나요? 그럼 벗은 뭐하지? 아. 그. 모르겠고. 그래서 나의 친구들은 나를 레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 별명이 뭐다? 레드다. 내가 빨간색을 뭔가를 입는 걸 좋아하는 게 원인이고요. 내 친구들이 나를 레드라고 부르는 게 뭐야? 결과. 그러면 뭐뭐 원인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한다. 오케이, 그럼 but on a test day, I don't wear red clothes, 뜻은? 그러나 한 특별한 날에는 나는 빨간색 옷을 입지 않는다. 아, 여기 스페셜이 어디 있나 봐요? 그러나 시험 치는 날에는 나는 빨간색 옷을 입지 않는다. On a test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무슨 뜻이길래 언제야? 시험 치는 날.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I get bad grades. 의 뜻은? Because 내가 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위의 뜻은? 일하다? 아니 잘? 아 그럼 왜는 뭐하지? 아 Very well. 잘했어? 네. 테스트 스피킹 보내시고요. 테스트 100점 했어요? 아 스피킹 오는데 테스트 100점 왔어. 보자. 오케이. 100점 왔죠. 스피킹 집에 가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시험 칠 준비 해갖고 오세요. 네. 네.
위에 무슨 시라면서 배웠어? will하고 can하고 should하고 아 양념시 made도 있었고요. 그래서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 아. can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 있다. should 해야만 한다. may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 may I go home? Yes, you may go home. 해도 된다. 해도 되니?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home?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home?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home? 그래, 넌 집에 가도 돼. Yes. Yes. 넌 집에 가도 돼. You may go home. Yes. You may go home. 예,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도 있다. 추측, 허락. 뭐뭐 해도 된다, 허락. 그 다음 뭐뭐 할 수도 있다, 추측. 그럼 it may rain today는 뭔 뜻이야? It may rain today. 어, 내가 it may rain today인데 내가라는 말이면 나올까? 아이고야, it may rain. 네. 어, 그것은 It may rain today. 레인이 뭐였죠? 아, 비. 아, 그것은 오늘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래. Rain 하다시로 쓰이면 뭐? 비. 하나씨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념씨라며. 양념씨 뒤에 네. 무슨 씨? 하다씨. 그럼 it may rain. rain이 하다씨로 쓰이면 무슨 뜻? 비 내리다. 비네. it may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추측.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한 번에 끝내. 오늘 26 단어 학습하고 학습 결과 네. 고맙습니다.